오늘 찾아온 곳은 세계 최고의 호텔 중 하나, 아만길입니다. 아마 호텔 좀 다녀보셨다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만 리조트. 이 아만이 시리즈입니다. 아만이 호텔 리조트 명이고, 뒤에 그 리조트의 지역색이나 정체성을 띤 이름을 붙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상하이의 아만 양윤, 발리의 아만 키라, 팔라완의 아만 풀로 이런 식으로요. 오늘 가본 곳은 그 중에서도 이 아만 리조트의 끝판왕 아만 길이입니다. 또는 아만 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룸레이프도 넘사벽일 뿐만 아니라 가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살지 않으면 가는 데만 최소 수백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싼 교통수단인 육로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내면 전용기나 차량 같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자 픽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비싸고 좋은 데를 어떻게 저 같은 민초가 갔느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역시나 웨딩 촬영 겸 프로포즈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들 좋은 호텔에서 해준다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초기에는 세계적인 셀럽들, 부호들 사이에서 사막의 비밀 장소처럼 여겨졌는데, SNS에 후기와 사진이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고 저도 알게 됐어요. 비싸도 다들 한 번쯤은 가보거나 가봐야 하는 리스트로 마음속에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킴 카다시안과 같은 인스타 셀럽, 그리고 빌 게이츠와 같은 부호들 덕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제는 저 같은 사람들도 뭐 가볼 수 있으니까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는 들어가면 사람들과 거의 부대낄 일이 없습니다. 객실도 몇개안 되고요. 공간도 널찍널찍하고요. 총 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룸수나 화장실 개수에 따라 뭐 가격이나 이제 조건들이 다 다르겠죠. 디자인도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고급지면서도 자연과 너무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아만그룹은 세계 최고의 명소에만 최고급 호텔을 짓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호텔 리조트입니다. 카펠라 등과 최고 등급군으로 꼽히는 세계 최고 리조트 회사이죠. 아만기리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로운 산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그냥 왜 아만길인지 알게 됩니다. 산스크리트어 몰라도 돼요. 그래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스토리를 알면 확실히 뭔가 같은 거라도 좀 달리 보이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사막을 달리다가 입구 같지도 않게 생긴 입구에서 또 안으로 차로 10분 이상 달려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 땅을 다 사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위기를 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지라 일단 안에서 뭘다 해결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밖으로 밥이라도 먹으러 가려면 가장 가까운 동네까지 차로 갔다가 오는 데만 1시간 잡아야 돼요. 어차피 시간 대비 단가 생각하면 올 인클루시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리조트 가보면 다 아침, 점심, 저녁 포함된 경우에 질보다는 양인 데가 많은데, 여기는 질도 거의 최고입니다. 식사 패키지도 완전 풀 패키지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안에서 먹겠다, 뭐 밖에서 싸가겠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미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정말 부드러운 친절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친절의 정수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는지 여기 가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하룻밤으로 사막과 평화를 품고 싶다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호텔 아만길이 리뷰였습니다.